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옛날 사도들에게 주셨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며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장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우리 가슴에 간직할 때 오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보고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힘을 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19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과 관련된 또 20장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상고해서 지금 이사야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5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52장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깨어라 오시오나 네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네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먼지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라 오 예루살렘아 앉으라 오 시온에 사로잡힌 딸아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기거하였고 또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가질까.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이 매일 계속해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날에 말하는 이가 나라는 것을 알리라. 보라 나니라.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그들의 눈을 마주볼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나 결국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나 이 모든 구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지금 황폐되었지 예루살렘이 기쁨을 말하며 함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이거죠. 주께서는 민족들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그녀가 누굽니까? 바벨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는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날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니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임이라.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우리 주님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담을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왕들이 입을 담을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3장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으러 오신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54장은 다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또 얘기합니다. 53장은 잘 아니까 볼 것 없고 54장 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예레미야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54장.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혼당했으니까 아이를 못 낳죠. 아기로 인하여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 터져나오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라 중에 조그만 나라로 공격을 받는 나라지만 앞으로 네 씨가 누굽니까? 네 씨가 다윗의 씨로 오신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은 그 속에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광을 이 속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면, 네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당해가지고 과부가 됐었거든 이스라엘이. 5절,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췄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로 네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버렸다는 게 뭡니까? 이틀 동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2000년 동안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때는 2000년은 잠깐이죠. 9절,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음이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오 너 고통받고 광풍에 까불리고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아름다운 색상으로 네 돌들을 놓으며 사파이어로 네 기초들을 놓으리라. 내가 만호들로 내 창문들을, 홍옥들로 내 대문들을, 기쁨의 돌들로 내 모든 접경을 만들 것이니라. 네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네게서 멀어지며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공포로부터 멀어지리라. 보라, 그들이 반드시 함께 모일 것이나 나로 인해서는 아니니 너를 대적하여 함께 모이는 자는 누구나 너로 인하여 망하리라. 보라, 불 속에서 숯불을 불며 자기의 일할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으며 파괴시키는 훼손자도 내가 창조하였도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역사합니다. 어떤 무기도 지금 이스라엘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네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가 평생을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6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장, 61장, 62장, 63장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60장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의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렇죠.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죠.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핍박을 받고 참 이 땅에서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린 주님의 신부로서 유대인이 받을 영광을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줘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언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죠. 6절 낙타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라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계단의 모든 양무리는 내게로 모이고 느바에서 수양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네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세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주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라.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행진할 때도 가나안 땅을 향할 때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장작 패고 물 길어주고 이런 일 했습니다. 맨 꽃무리 따라가면서 앞으로 주님 오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인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인도하여 오리라.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졌었죠. 다윗은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 이루어졌었습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도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저주받습니다.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토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리라. 바티칸은 음녀의 도성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도성인데 이스라엘은 앞으로 주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15절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많은 세대들에 걸쳐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겠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원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이 땅은 내가 영광을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듭나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와 똑같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새 땅에서 산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61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1장 1절부터요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시는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걸 그대로 두시고요, 누가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이사야 중에서도 지금 61장입니다.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가 이제 우리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은혜 해를 이렇게 얘기했죠. 같은 얘기예요. 20절 보니까 책을 덮으신 후, 다시 말해서 말이죠, 이사야서 61장 2절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읽었어요. 그렇죠? 61장 2절 첫 번째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었어요. 더 이상 안 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오시는 주님은 재림한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주의 기뻐 받으시는 복음, 당신만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덮으신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죠? 2절 61장, 이사야 61장 2절 두 번째 문장,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심판하는 날 아닙니까? 이 땅에 복수하는 날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영이 무거우면 말이죠,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영이 무겁겠어요. Heaviness. 영이 무겁다 그러죠. 영이 무거우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왜 복수입니까? 인류 역사는, 특히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 복수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재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보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1장 4절 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시온에 있는 유대인들, 오래 황폐했던 곳을 세울 것이며 전날에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키고 또 황폐된 성읍들과 많은 세대들의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할 것이요, 타국인들이 일어나 너희 양떼를 먹일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경작자와 포도원 가꾸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를 것이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제사장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7절, 이는 너희의 수치로 인하여 배나 커질 것이며 치욕으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분깃으로 즐거워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배나 차지할 것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되리라. 이는 나 주가 정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을 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음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민족 전체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는 경륜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 끊어졌다, 이스라엘은 끊어졌다. 우리가 98년 9월달에 99년 9월달에 2000년인가 99년 9월달에 주스 포 지저스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그분도 그러잖아요. 지금 과거 100년 전에 기독교계의 현상이 유대인들은 이제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자리를 교회가 차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선지 이사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로 끌어들이니까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닫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약속이 안에 있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못 보면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한국도 자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카다피라든가 이 중동 사람들 모슬렘 쪽을 도운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개인도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 사업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꼭 만나면 제가 그러는 게 유대인들을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사단의 영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히틀러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을 죽였고
말세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형이 들어간 거니까 그리스도형이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꼭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62장도 전부 제일이네요. 보십시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온이라고 그럴 때 예루살렘 그랬다가 시온 그랬다고 그러는데 시편 78편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시온산이다 그랬어요. 예? 특별히 그 왜 예루살렘 그러지 않고 시온이라고 그러느냐? 시온이라고 그럴 때는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온 그랬다가 예루살렘 그랬다 그러는 거죠. 예? 우리 한번 시편 78편 찾아봅시다 한번. 78편 68절. 다만 유다지파 곧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만을 택하시어 그의 성소를 높은 궁전같이 그가 영원히 세우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예, 유다지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뿌리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온 그랬다가 예루살렘 그랬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62편 시편 이사야 62장 2절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네가 더 이상 버려온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네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 헵시바라 네 땅은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네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주께서 그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기를 실로 내가 네 곡식을 다시는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가 수고하여 얻은 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너의 성소의 뜰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 보라 네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를 찾는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지금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회복될 것. 이것이 바로 소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시고요. 로마서 11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유대인 성도밖에 없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유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만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 때까지 2000년 또 신약시대도 2000년 참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런 얘기죠.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죄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몸에다 우리 죄를 다 갖다 놓고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사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대로 다 심판받으면 우린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잔 더 밥티스트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원래 보게 되면 take away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너희도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63장 또 오겠습니다. 이사 63장 이제 분명히 여기 나오죠. 63장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이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여기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포도즙틀을 밟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옷이 빨개졌다고 그랬습니다. 5절 내가 보았으나 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내가 주의 자유와 주의 찬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대로 말할 것이며 그의 자비에 따라 그의 많은 자애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지극히 선하심을 말하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들은 나의 백성이여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들이라 하셨으니 그처럼 주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물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시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되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뇨? 하셨느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에 대한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의 울려 퍼짐이 어디 있나이까? 그것들이 억제되었나이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꼭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백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면서 멀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유업의 족속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주의 거룩함의 백성이 그 땅을 찾아했으나 잠깐뿐이었고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신 적이 없으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나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다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4장 마침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광경이 여기 나옵니다. 앞에 조금 절반 정도가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컨대 주께서는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그 4절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이렇게.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것을, 유업을 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64장에 나타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났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영접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의롭다 그러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구원받은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간증을 보면요, 첫째는 어떤 병이 났을 때 구원받았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주님밖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습니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믿더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회개란 건 성경의 회개는 내가 죄인의 자리로부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진 죄를 다 고백하려면 죽을 때까지는 못해요. 내 죄덩어리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고장나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을 땐 전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나 더러운 걸레 같다. 나는 걸레다 이런 얘기예요. 걸레다. 그도 더러운 걸레다. 아무리 의를 행해봤자 걸레다 이런 얘기죠. 쓰레기통에 다니면서 뭐 좋은 일 해봐야 아는 쓰레기 들었는데 그건 냄새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 주여 심히 진노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었으니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곳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불에 탔으니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을 다 쓸모없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을 혼자 참고 계시겠나이까. 주께서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5장 계속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65장은 제가 다 읽지 않겠고, 17절부터 보면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이루시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건 천연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뺏겨왔습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말이죠. 뺏겨왔어요. 이제 앞으로 환난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을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천년왕국 되면 아이 낳는 것도 쑥쑥 낳는다는 얘기예요. 천년 동안 사람들이 나무처럼 한 천년 살면서 아이를 쑥쑥 낳으면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겠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이사야 66장도 이건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여기도 결국은 재림입니다. 요것만 조금 상고하게 끝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린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것과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네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너의 기쁨을 나타내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이스라엘이죠.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면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낳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라. 이는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의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위하며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시냐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되리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무릎에서 재롱을 부르게 된대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휘어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과 칼로 모든 육체를 칭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들과 동산 가운데 한가운데서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자기 의를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종교인들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화를 남기는 다시스와 풀과 룩과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게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놓은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하였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못을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후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지옥을 얘기하면서 거기는 불이 꺼